부에나스, 안녕하세요. 아나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제가 오늘 영상을 촬영하게 된 이유는 제가 요즘 바르셀로나 이렇게 길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여행 오신 분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커뮤니티 같은 데 봐도 뭐 어디 여행 가려고 하는데 필요한 게 뭔가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국에서 스페인으로 여행 오실 때 뭐가 필요한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유럽 여행 혹시 계획하고 계시다면 스페인은 오시면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바로 유럽 내에서 거의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백신 접종률 때문인데요. 12살 이상을 기준으로 봤을 때전 국민의 88% 이상이 이미 백신 2차까지 접종을 완료했고요. 이제 12살 미만의 아이들까지 모두 다 이제 포함을 해서도 81.5% 이상이 접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엄청 빠른 속도로 접종을 해가지고 80% 조금 이제 넘어가고 있는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접종이 완료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치는 주변에 있는 다른 유럽 국가보다 훨씬 높은, 훨씬은 조금 오버인가요? 좀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백신을 사람들이 다 맞았을까? 혹시 스페인 사람들 백신 맞기 싫어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여기 스페인에 와가지고 규제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뭐 야간 통행 금지라든지 뭐 식당에서 식사가 안 된다라든지 이런 규제들 모두 다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심지어 실외에서 이제 길에 걸어 다닐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인데요. 요즘에 길에 나가보면 6대 4의 비율로 6이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4의 비율로 마스크를 아직도 잘 착용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슈퍼마켓이나 뭐 실내 혹은 대중교통, 택시 이런 것도 탈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기 때문에요. 사람들 실제로 마스크 모두 다 착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꽉 막힌 공간,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안쓴 사람들 많을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규제는 모두 다 사라졌고요. 도시 간 이동 규제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페인 내에서 기차를 타고 뭐 바르셀로나에서 뭐 마드리드에서 세비야 이렇게 이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동들도 이제는 전혀 무리가 없고요. 뭐 비행기도 마찬가지로 국내를 돌아다닐 때는 전혀 규제가 없기 때문에 비행기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부분은 예전이랑 아예 똑같다고, 코로나 이전과 아예 똑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조금 변화가 된게 있다면, 이 옆나라 프랑스에서 백신 여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잖아요. 그래서 뭐 레스토랑을 갈 때도 내야 되고, 카페를 갈 때도 내야 되고, 뭐 이런 규칙이 있었는데, 여기 바르셀로나에서는 일반적인 카페, 뭐 레스토랑에서는 백신 여권 이런 걸 요구하지 않고요. 딱한 군데에서 백신 증명서를 요구를 하거든요. 그곳이 바로 디스코테카 클럽에서 요구를 합니다. 혹시 여행하시는 도중에 클럽에 가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영문이나 스페인어로 되어 있는 백신 증명서를 가지고 오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시내에도 규제가 없다 이야기를 드렸고, 그렇다면 비행기 타고 올때 나는 도대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한국에서 스페인으로 바로 오시는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한 가지 필요한 게 SPTH라고 하는 이 앱이 있는데요. 뭐 앱스토어나 아니면은 뭐 애플스토어 들어가셔서 이 SPTH라고 검색을 하시면 스페인에 입국할 때 우리 옛날에도 이런 코로나 시대 이전에도 어디 나라 들어갈 때 이렇게 입국 카드 작성하잖아요. 그 입국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여권 정보나 내가 어디에 머무는지 며칠이나 머무는지 이런 정보들을 적어서 이제 등록을 하면 QR코드가 발급이 돼요. 그래서 그 QR코드를 가지고 계시다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제 짐다 찾고 마지막 단계에서 이 QR코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QR코드를 이렇게 기계에다 쫙 찍고 그냥 공항을 나오시면 이제 자유가 되는 거죠. 요즘에 직항 항공편이 흔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혹시 스페인으로 바로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면 뭐 경유를 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국가에서 다른 유럽 국가나 뭐 다른 나라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오신다면 이 규칙이 모두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유지라든지 혹은 내가 다른 유럽 국가에서 여행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스페인으로 들어온다 라고 한다면 그때에는 규칙이 바뀝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스페인으로 들어올 때는 이 유럽
백신 증명서 혹은 PCR 이제 음성 결과서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을 계획을 하실 때 어디로 인을 해서 어떻게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아웃을 하실 건지, 뭐 아니면 스페인 한 곳만 방문을 할 예정이신지, 요거에 따라서 필요하신 정보가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제가 이런 정보 찾을 수 있는 사이트는 여기 유튜브 정보란에다가 더 입력을 해놓을 테니까 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지 이야기까지 드렸습니다. 요 정도면은 아마 이야기 해드릴 걸다 해드린 것 같아요. 정말로 일상생활과 많이 가까워져 있는 바르셀로나 모습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맛보기로 바르셀로나의 구엘공원 그리고 몬주이의 모습도 여기 영상 뒤에 붙여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즐겁게 봐주시고요. 구엘공원 너무 예쁘다. 몬주이 너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하루빨리 이곳에서 저와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아스타로에고.날씨 무엇? 거의 여름이죠? 초여름이죠?